자, 안녕하세요. 백궁암입니다. 백궁암 안에 있는 백화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PD님, 감독님, 네, 오늘도 이번에는 네. 2020. 그래, 알았어. 미안해. 말 자르기는. 2021년. 네. 이제 삼재이신 분들인데요. 뱀띠분들 운세 한번. 우리가 뱀이 머리가 좋고 사천문이 열리고 영악하다고 제가 네. 이 방송마다 말씀드리는데. 네. 뱀띠가 어쨌든 삼재잖아. 그럼 삼재의 운에 들었을 때 일단 그거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삼재지만 이 삼재도 이제 9년 주기로 도는 게 있기 때문에 왜 3년 안 좋고 9년 편안하고 이런 거라 삼재도 복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삼재 겁내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귀인떡이 있다, 재물복이 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제 뱀띠의 삼재라 뱀띠 얘기를 하자면 내가 약간 기분이 좋아. 제가 얘기하는 뱀띠는 그 중에도 좋은 건 33. 혼인이 성사되거나 애인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는 결혼운 그리고 또 애인이 생기는 분 그리고 이분들은 사업이나 계획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운이 열려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이동 그리고 그동안에 공무원이나 자기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서른부터 공부했던 분들 또 내가 뭘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시험운 그래서 33살은 일단 대박이야. 또 하나는 지금 21살 물건 사서 집에 들어오면은 이걸로다가 내가 될 게 안 돼. 특히 서쪽에서 뭘 사거나 그럼 그 동법살이 생겨요. 그게 들어오면 내가 그게 탈이 난다가 4월달 8월달. 근데 이제 취직이나 이런 게 우리가 들어가서 빨리 좀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음력으로 가면은 이제 7월 9월달이 좋아서 연초에는 조금 시큰둥해도 참아라. 다 말빨 좋다 살아갈 적에 두뇌 회전이 팍팍 됐다 인생도 반 정도 살았다가 제가 볼 땐 45 뭐를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이사운이라고 하면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사를 가야 될 때로 가셔야 좋지 잘못 가다간 크게 내 운이 쇠락해요. 그게 6수 힘들어지니까 이사 조심하고 또 이분들은 작년 수부터 몸수가 46까지 안 좋거든요. 3년을 그러니까 나가는 삼재에 들어왔지만 좋다 할 수 없는 게 이상하게 돌아다니는 직업이 많은 분들은 남동 쪽으로 가실 적에 차 사고 조심해라. 그게 이제 2월달, 4월달 음력 얘기하는 거예요. 8월달, 10월달 그러니까 곳곳이 사고 수가 범한다라고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해만 신중하든가 안 좋은 달 이분들이 제일 안 좋은 달은 4월달이거든요. 4월달 팔팻살, 10월달 팔팻살 그래서 8가지 흉운이 막으니까 이분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57세는 대성주가 들어옵니다. 57세는 대성주라고 하는 거는 집안의 기둥. 그래서 이분들은 운마지굿을 3월에 하시면 좋고요. 운마지굿을 음력 10월에 하시면 좋아요. 여자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꼭 3월 달에 여기로 오시면 여기는 전화번호 아시죠? 한 번은 왜냐면 욕심이 생기는 분들이고요. 자식들도 어느 정도 안정을 내놓은 분들이 있는 게 이 머리 좋아서 일찍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은 이 우리가 10월달이라 그래요. 상달에 이분들이 다음 8, 9, 10까지 넘어가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 운을 잘 맞이하셔서 관직 있는 분은 쭉 가시고 왜냐면 뱀띠들이 머리가 좋아서 자기 거를 하든가 1등이 되든가 관직으로 사천문 열려서 돌아다니는데 힘이 있어.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남자분들 뱀띠들 10월달에 자기 운을 지켜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단 우리 57세 분들이 다 좋은데 딱 5월달에 그것도 음력이에요. 음력 5월달에 내가 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거 이때는 사람 조심 한 번만.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나이가 있잖아요. 60대 분들 넘어서는 뱀띠 분들도 있는데 돈은 많이 벌어도 지출이 많은 해였고요. 내년에는 돈이 모인다. 단 건강을 많이 신경 써라. 이상하게 뱀띠들은 허약 체질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과음하면 이상하게 당뇨나 간 쪽으로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혈압이 있고 전반적인 뱀띠들의 사주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셨을 때 할 건 하고 내가 참을 건 참고 그리고 조심할 건 조심하자 이런 해가 되겠습니다. 신축년에 뱀띠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또 궁금한 게 있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요 여기 이쪽이냐 저쪽이냐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전화 한번 좋게 되면 주시면 제가 네. 또 설명 드릴게요. 모두 대박나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